네. 자, 여러분들은 뭐 전혀 뭐 먼 다른 나라 얘기 같은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네, 오케이. 그렇군요. 머리로? 드릴 아직 아무도 안 했네요. 언제 하실 겁니까? 월요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드릴 세트 월요일까지 해주시고요. 오케이. 뭐 얘들은 다 됐으니까 일단 얘 확인하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 해야죠. 자, 끊어읽기 하고 읽힐 차례죠? 해야 됐다. 예, 지금 하자고. 아니 그냥 미리 봐두라고 한 거지. 헐. 오케이. 아 슬프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an old story. According to an old story. Swans sing only once. In their lives. In their live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Swans가 sing 한다. 그렇습니다. 일단 쭉 보면서 누가 뭐 한다부터 쭉 찾아볼게요. 그 다음, 다음 문장입니다. A swan's song is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bird's song. A swan's song is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bird's song. 누가 뭐 한대요? A swan's song is more beautiful 하다. 그니까? 오케이. 무슨 신데? 어떤 신데? 하다 시 됐으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를 본다 했습니다. 더 아름답다라는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일단 계속해서 다음 문장. Stories say that swans work really hard to sing a beautiful song. Stories say that swans work really hard to sing a beautiful song. 누가 뭐 한대요? Stories가 say 한대요. 그쵸. 대디아라는 것을. 누가 story가 say 한다. 대디아라는 것을.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When they finish singing, they get too tired. Soon after, they fall down and die. Okay,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They get too tired 한대요. 누가 they가 뭐 한다? Get too tired. 저 템 어떻게 해요? 네? 저 템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끝나는 친구 곧 있을 거야. 나 거의 다 끝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가 뭐 한다? 데이가 fall down and die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총 네 문장으로 돼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아, 다섯 문장이네요. 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ccording to an old story의 뜻은 옛 이야기에 따르면 누가 뭐 한다? Swans가 sing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쵸? How many times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얼마나 많은 횟수. 그러니까 몇 번이죠? 몇 번. 그쵸? 그래서 only once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Okay. How many times는 몇 번이나 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 only once. 오직 한 번 말이죠. 그 다음에 in their lives는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들의 평생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옛 이야기에 따르면 swans가 sing 하는데 몇 번이나 싱한다? Only once. 오직 한 번만 노래한대요. 언제? In their lives. 그들의 한 평생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swan song is more beautiful. 그래서 백조의 노래가 더 아름답다. 뭐보다? 어떤 다른 새들의 노래보다. 됐습니까? 어떤 다른 새들의 노래보다 더 아름답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tory say.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해주는데? 전해주는데. That swans work really hard. 누가 뭐 한답니까? 수완들이 work really hard. 매우 열심히
노력한대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sing a beautiful song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swans work really hard 하는 이유죠. 백조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to sing a beautiful song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특징은 분명히 누가 뭐 한다가 있는데 누가 뭐 한다 앞에 이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라는 덩어리가 된 게 아니고 어떤 질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이 말이죠. 언제 되게 두 그 여기에 그들이 너무 피곤해진다고 돼 있는데요. 언제 너무 피곤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 피곤해진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데이는 스완스 대신 왔고요. 백조들이 노래하기를 끝마쳤을 때. When they finish singing. 거의 뭐야? 이거는 엄마 갖다 드리는 거라니까. 어? 사인 받아갖고 나한테 다시 내는 거라니까. 그거 안 해오면 나중에 거꾸로 매달아 놓을 거야. 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백조들이 노래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들은 너무 피곤해진다. 그 다음에 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언제? 곧. 금세. 그들이 뭐하고 뭐한다? 쓰러지고 죽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옛 이야기에 따르면 according to an old story. 백조들은 노래합니다. Swan sing. 몇 번이나? Only once. 언제? In their lives. 그들의 평생 동안. 오케이. 몰라요. 막 찾아보세요. 진짜 그런지. 그 다음 백조의 노래는 더 아름답습니다. A swan song is more beautiful. 그 어떤 다른 새의 노래보다 than any other bird song. 됐습니까? 이 부분 나중에 외우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Than any other bird song. 그 어떤 다른 새의 노래보다 than any other bird song. 다음 이야기들이 전해줍니다. Stories say. 백조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That swans work really hard. 왜? To sing a beautiful song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조들이 노래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When they finish singing. 그들은 너무 피곤해집니다. They get too tired. 금세. Soon after. 그들은 쓰러져서 죽습니다. They fall down and d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People believe. 또 겁만드는 대신입니다. 너무 뻔해요. 이 대신.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그러면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는데. That swans가 뭐 한다? Sing 한다. 몇 번이나? Once. 그들이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die. 그렇죠. 죽기 전에 한 번만 노래한다라고 믿고 있다. 그렇습니까? That swans sing only once before they die.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았어라. 그래서 the Chinese test was. Chinese test가 뭐예요? 중국어 시험? 그렇죠. 그 중국어 시험이 was too hard. 누구한테? For me. 그렇죠. 그 중국어 시험이 나에게는 어땠다? 그렇죠. 여기 hard의 뜻은 어떤 어려운 이란 어떤 시죠. 형용사. was는 뭐의 무슨 형?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서 회상하는 거죠. 너무 어려웠었다. The Chinese test was too hard for me. 나에겐 너무 어려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ill 2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ill study hard to get good grades. 여기에 hard의 뜻은 뭐겠어요? 힘든.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죠. 열심히.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예 안녕하세요. 아까 hard가 어려운일 때는 어떤 시였죠? 근데 열심히니까 이건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어찌 공부할 거다? 열심히 공부할 거다.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다. 그 다음에 왜 열심히 공부할 건지 to-do로 써서 뭐뭐 하기 위하여를 붙여놨네요. to get good grades.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래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To get good grades.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할 거다. 자, 이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그래서 얘는 kind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kind의 뜻은 친절한이죠. 그럼 이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거 어떤 시죠?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무슨 씨가 되려면? 어찌 씨가 되려면? 친절하니 어찌 씨면 부사라고 하는데 친절하니 우리말 뜻으로 뭐가 되면 부사가 됩니까? 그렇죠. 친절하게가 되면 되겠죠. 어떻게 친절하게? 어떤 친절한? 어떻게 친절하게? 그럼 영어로는 친절하는 kindness도 그럼 친절하게는 뭐예요? 그렇죠. kindly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 어떤 시에 뭐 붙이면 어찌 시 된다고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얘들이 보통이에요. 정상적인 형태란 말이야. 그런데 hard는 hard가 무슨 시이기도 하고 어떤 시이기도 하고 어찌 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어떤 어려운 어찌 열심히.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늘 이한 단어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하드하고 뭐? 주말이 위켄드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드하고 하들리는 예, 카인드하고 카인드리는 어떤 의미적인 연관 관계가 있죠. 근데 하드하고 하들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 둘이. 그냥 아예 다른 단어야. 하들리의 뜻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왜 뭐 이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뭐 그래서 뭐 저라고요?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라 그럴 때 여기에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I will study hardly to get good grades 이렇게 놨어. 그래 놓고 여기다가 밑줄 꺼 놓고 또 여기다가도 이렇게 밑줄 꺼 놓고 다른 문장 뭐 3번 문장 뭐 4번 문장 뭐 또 거기도 뭐 무슨 밑줄 꺼 놓고 밑줄 꺼 놓고 또 5번 문장 뭐 해놓고 또 밑줄 꺼 놨어. 그럼 다음 1, 2, 3, 4, 5에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이 있는 걸 고르세요 이제. 그러면 hard가 이런 뜻인지 알고 있는데 hardly가 여기에 뭐 이게 뭐 열심히 어려운이었으니까 막 어렵게 뭐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다. hardly를 보고 열심히인 줄 알고 얘가 틀린 줄 모르면 자 지금은 내가 hardly의 뜻을 가르쳐줬죠. I will study hardly to good grades는 무슨 뜻이 됐어? 나는 거의 공부를 안 할 거란 뜻이 돼버렸죠. 내가 하들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고 그랬어. 네. 그러면 I will study hardly는 나는 거의 네,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To get grades, to good grades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거의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말이 되는 녀석이야 안 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운 좋은이 뭐였어? 운 좋은 럭키죠. 럭키. 운 좋게는 뭐였어? 운 좋게 럭키리. 그러니까 얘는 어떤이고 어찌고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hard처럼 ly에 붙였을 때 아무 뜻에 관계가 없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 녀석 더 소개시켜 줄게요. late가 있습니다. late. late의 뜻은 알죠? 무슨 뜻이에요? 얘가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단어도 존재하느냐? lately도 존재해. 근데 late하고 lately는 hard하고 hardly처럼 아무 관계가 없어. lately는 그냥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late가 이 뜻인 줄 누군가가 late가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였다 치자. late가 늦은이란 뜻 이런 것밖에 만약에 몰랐다 치자. 그러면 I got up lately this morning. 지금 내가 틀린 문장 하고 있거든요. 자, 누군가가 late가 늦은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late 그리고 나서 얘가 늦게란 뜻도 모두 갖고 있다란 뜻을 만약에 몰랐다 치자. 그러면 I got up lately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되버렸어 지금. 나는 최근에 일어났다. 언제? 오늘 아침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lately가 아니고 여기는 뭘 써야 될 자리인데? late를 써야 될 자리인데 lately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 뜻도 되고 이 뜻도 되는 걸 몰랐던 사람은 late가 늦은이니까 lately는 당연히 뭐겠지? 늦게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 센시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hard처럼 자기 혼자 이걸 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방아쇠를 심어 놓는데 문법적인 거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툭툭 튀어나오게 자꾸 하는데 얘를 보고 이런 애들 보고 hard나 hard 같은 애를 보고 북치고 장구치는 애라 그럽니다. 자기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애라고 그래요. 하드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는 거 됐습니까? 나중에 뭐 이건 처음 설명한 거니까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여러분들이 곧 중학생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겨울 방학 되면 중등부 수업 수업은 중등부 수업 시작합니다. 네? 과거형이랑 예 그렇죠. 94개도 열심히 외우고요. 94개요? 예. 뭐라고요? 아, 동사의 불규칙변화 94개. 94개예요? 네. 별로 안 돼. 몇 개 안 돼. 울지 마, 이나. 네. 예, 아무도 예외 없이 전부 다들 다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전 못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못하면 솔로.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로 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옛 이야기에 따르면 이 뭐였더라? To an old story. According to an old story. According to an old story. 오케이, 백조들이 노래합니다. Swans sing, swans sing. 몇 번? Only once. Swans sing only once. 어? 가요? 예, 선생님이 밀린 사람들에 써놓을게요. Swans sing only once. Swans sing only once. 백조들은 오직 한 번만 노래합니다. Swans sing only once. Swans sing only once. 그들의 한 평생에서 in their lives. In their lives. In their lives. 맞지? According to an old story. According to an old story, swans sing only once. Swans sing only once in their lives. In their lives, swans sing only. According to an old story, swans sing only once in their lives. 다음 문장, 백조들의 노래가 더 아름답다. A swan's song is more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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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 부분 외우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Than any other bird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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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른 어떤 새의 노래보다라고 안 썼어. 다른 어떤 새의 노래보다라고 안 쓰고 어떤 다른 새의 노래보다라고 썼어요. Than any other bird song. Than any other bird song. Than any other bird song. A swan song is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bird song.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뭐라고? A swan song is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bird song. 오케이, 다음 문장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전해줍니다. Stories가 say 한다. Stories say. 오케이. Stories say. 그다음에 여기에 백조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완벽한 문장을 끌고 와야 되니까 That swans work really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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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To sing a beautiful song. To sing a beautiful song. To sing a beautiful song. What is stories say? Stories say. That swans stories say. That swans work really hard. That swans work really hard. That swans work really hard. To sing a beautiful song. To sing a beautiful song. To sing a beautiful song.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뭐라고? Stories say. That swans work really hard. That swans work really hard. Song 셀 수 있어 없어? 여기 songs 한 거 좋았어. 그렇죠? To sing up. To sing beautiful songs 하든지 To sing a beautiful song 하든지 어 하고 단수하든지 아니면 어 빼고 복수하든지 해주면 돼. To sing a beautiful song. A beautiful so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마칠 때 그들이 노래하는 걸 마친다는 they finish singing인데
그거를 누가 뭐뭐 할 때를 하려니까 when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when they finish singing, when they finish singing, when they finish singing, they get too tired, they get too tired, they get too tired.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 준비됐어? 예, 안녕하세요. 지민이 해보자. When they finish singing, they are too tired 좋고, they are too tired는 어떤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이런 느낌으로 바꾸려면 그렇죠. 계속 쓰는 거죠. They get too tired. They get too tired. They are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다음, soon after죠. 그래서 뭐? Soon after. Soon after. They fall down and die. They fall down and die. They fall down and di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Like swans. Some artists work really hard. Some artists work really hard to make their art beautiful. Make their art beautiful. After they finish it, after they finish it, they become too tired. They become too tired. They get too tired. They get too tired. They fall down and die afterward. They fall down and die afterward. Today. Today.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When someone says swan song. When someone says swan song. It is not a song by a swan. Not a song by a swan. It means an artist's last most beautiful work. It means an artist That's the most beautiful work. 됐습니까? 그래서 지민아, 여기에 like가 그런 뜻이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던가요? 그렇지, 뭐라고? Be not alike. Okay, 검색한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온 건 알겠어요. 뭐, 맞긴 한데. 근데 얘는 이 자리에 넣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하나씩이고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아니고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Like가 무슨 뜻도 있고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는데 그러면 좋아하다의 반대말은 싫어하다겠죠? 그럼 싫어하다는 영어로 뭐냐면 dislike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런데 뭐뭐처럼의 반대말은 뭐뭐와 달리죠. 뭐뭐와는 다르게. 뭐뭐와는 다르게는 뭐다? unlike라고요. 그래서 누구처럼은 like, 누구와는 다르게는 unlike. 그래서 내가 엄마를 좋아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want to be like mom. 나는 뭐 뭐라고? I want to be like mom은 뭔 소리야? 그렇죠.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다죠. 그렇죠. 나는 근데 엄마가 싫어. 그럼 뭐라 그래요? I want to be like mom. 나는 엄마는 달라지고 싶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ke, unlike, like, dislike.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지인아, work 비교해라는데 some artists work really hard 할 때 이 work는 무슨 뜻이고? 일한다, 노력한다고 여기에 있는 work는 뭐예요? 그렇죠, work가 일하다,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일하다,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일이란 뜻도 있죠.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고요.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무슨 뜻일 때는 셀 수 있고 없고 얘기했어. 그러면 a lot of work는 무슨 뜻일까? 오케이, 많은 일이겠죠. 이게 왜 많은 작품이 아니고 많은 일이 되었나요? 오케이, 그렇죠. 작품을 셀 수 있으니까 많은 작품이라고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A lot of works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a lot of는 승빈아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 lot of works 할 때 a lot of는? 아, many. 그렇죠. 드디어. 아이고. many고요. A lot of work 할 때 a lot of는 당연히 뭐겠다? 이건 많은 일, 많은 작품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졸리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졸리신 분, 여기에 왜 리얼이 못 오고 릴리가 와야 됩니까? 리얼이 못 오고 릴리가 와야 되는 이유? 왜 릴리가 안 되고 리얼이 안 되고 왜 릴리가 와야 됩니까? 지민아, 너 그럼 모르겠다고 대답해야지 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오케이, 진, 네? 너 왜 리얼이 안 되고 왜 릴리 있어야 돼요? 여기 저는 리얼이가. 그러면 여기에 work really hard가 무슨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말로 열심히. 그렇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 이 뜻이죠. 그럼 really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얘를 다 써볼게. work really hard의 뜻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 이 뜻이잖아, 그치? 오케이, 정말로 노력한다, 정말로 열심히. 오케이, 그래, 정말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어찌 열심히 일한다고? 어찌 열심히 노력한다고? 정말 열심히. 그럼 열심히가 하는 말은 뭐예요? 열심히가 하는 일. 노력한다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노력한다, 어찌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여기에 정말로도 무슨 시고, 어찌시고, 열심히도 어찌시고, 노력한다는 하다시죠. 어찌 어찌 노력한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면 얘를 영어 버전에서 보면 really가 꾸며주는 게 뭐예요? really가 꾸며주는 게. 그렇죠. hard죠. hard가 꾸며주는 건 work. 그래서 어찌 어찌 하다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얘가 할 일이 really가 할 일이 hard를 꾸며줘야 하는데, 자 얘가 real이면 real은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가 꾸며줄 수 있는 건 뭐야? 것이죠. 그쵸? 오케이. real banana 한 뭐예요? real banana. 어떤 바나나? 진짜 바나나. 그쵸? 뭔가 리얼이 올 수가 없어. 그쵸? hard가 명사라면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자리다? 어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자리다. 어찌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지 어떤 어찌 하다가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어찌 어찌 노력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그 다음에 hard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hard가 study hard는 뭔 뜻이야? study hard? 네. 열심히 공부한다. hard rock은 뭘까요? hard rock. hard rock. 딱딱한 돌. 그렇죠. 딱딱한 돌. 네, rock. 됐습니까? hard rock 하면 딱딱한 돌, 단단한 돌,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hard worker은 뭘까요? hard worker. hard worker, hard worker, 부지런한 일꾼, 부지런한 직장인, 부지런한이란 뜻도 있죠. 부지런한이란 뜻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찾아온 뜻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또 뭐가 있나요? 세게. 어? 세게. 세게? 세게 그렇죠. 세게도 있죠. 됐습니까? push hard, 뭐예요? push hard. 세게 밀어라 이 말이죠. push hard, 세게 미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강하게, 세게, 열심히, 부지런히, 부지런한, 딱딱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민아, to make에 대한 얘기? 그렇죠. to make their art beautiful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 다음에, 승빈아, beautiful 리가 왜 안 돼? 왜 beautiful 해야 돼?
왜? 왜 못 오는데? 자, make their art beautiful 만 볼까요? make their art beautiful 해석하면 뭐겠어요? 네, 2까지 할까요? to make their art beautiful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아트를 자, to make their art beautiful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케이. 무엇을 그들의 예술을 아름답게 만들다를 to 붙여서 만들기 위하여 만들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은 뭐예요? 아름다운 beautiful 그러면 아름답게는 뭐겠어요? beautifully 어? 이거 beautifully 책이 잘못됐네. 똑같아서 그런 것 같다. 오케이. 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민이가 얘기한 거, 아, beautifully hard처럼 자기 혼자 어떤 시도 하고 어찌 시도 하기 때문에 beautifully란 단어가 beautifully랑 아무 관계 없는 단어입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그건 아니야. 자, 여기서 설명할 건 조금 여러분들이 머리를 집중해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설명할 건 뭐냐면 영어랑 우리말이 섞여요? 섞이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아, 이거 좋겠다. 이런 문장이 있지.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나 책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말에서 이게 우리말을 할 때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말?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영어랑 우리말이 딱 서로 딱딱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어떤 규칙이? 그렇죠. 영어의 규칙과 우리말의 규칙이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런 이런 얘기를 먼저 밑밥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 두 가지 문장을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she가 뭐 한다? 일단 누가 뭐 한다부터 붙여야지. 영어 문장은 한국어로 써있는 대로 쓰면 안 되죠. she가 뭐 한다? things 한다. 어떻게? happily 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she가 만들죠.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she가 뭐 한다? makes me happy.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ily. I am happy.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거랑 똑같네? 그쵸? 근데 여기는, 자,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 자, 그녀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여가수 누가 있나? 아, 여자 아이돌. 마마무. 아, 마마무, 그렇죠. 마마무가 신곡을 냈어, 그렇죠. 네. 마마무의. 아, 대충 넘어가, 이 초딩들아. 됐습니까? 마마무가 신곡을 냈는데, 이번에 힙인가요? 힙인가요? 새로운 네. 힙이죠, 그렇죠? 3위전이군요. 그렇죠. 아우, 좋아. 힙 노래 어때요? 신나죠? 네, 좋아요. 좋죠, 노래. 그렇죠. 뭐 들어봤나요?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마마무의 화사가 오늘 남자친구한테, 아, 누가, 뭐, 바꿀까? 화사 말고 누구? 솔라? 문별? 오케이. 문별은 좀 트러블 메이커 아니야? 헤, 어쨌든. 아, 휘인이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뭐, 근데 걔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자, 네. 문별이 남자친구가 우리 몰래 있었어. 맞습니까? 남자친구 몰래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차였어. 예를 들어, 맞습니까? 뭐 문별이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새끼 왜 미친 거죠, 그렇죠? 참놈이. 어쨌든 오늘 남자친구를 헤어졌어. 맞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어때?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문별의 그녀의 기분은 어떻지만 새드하지만 노래는 어찌 불러야 돼? 해피. 행복하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해필리가 하는 일은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어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찌 노래한다는 얘기야. 그녀가 행복하다는 얘기. 그렇죠.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는 거지. 그녀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녀의 기분과 상관없이. 좋지, 행복하고 신나는 노래니까 당연히 어찌 불러야 돼? 해필리하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저 이 문장이 만약에 그녀가 신이라서 나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데 어 기분 좋다 이러면서 나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녀가 무슨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럼 끊어있게 하면 시가 메이스 하는데 누구를 메이스 해주냐면 야, 나를. 네. 만약에 이게 없어. 지금 정말 이상한 문장이죠. 그녀는 나. 그렇죠. 나를 그냥 뭐 어디 목공소에서 만들고 있다는데 피노키오인가 내가?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에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녀가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우리말은 이렇게 써있지만 자, 얘가 하는 일은 어찌 만든답니까?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 치나.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는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이면 끝낼 때도 됐는데 선생님 계속 얘기네, 그치? 오케이, 버티고 있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지옥의 그 블로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중학생이 되면 많이 만나게 될 블로그. 예전에도 많이 만났었어. 아, 하나 안 만날래. 우리말 해석대로 작문했다가 X 되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X는 여러분들 잘 쓰는 그 표현이죠. 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 봐.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she sings happily죠. 근데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녀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She looks happy가 된단 말이야. She looks happy는 뭐하고 거의 똑같은 문장. She looks happy. 자, 행복해 보이길래 내가 가서 물어봤어. Are you happy? 그랬더니 yes, I am. 그랬어. 그러면 she looks happy 대신에 뭐라 그러는데? She 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글자 색깔을 그냥 흰색으로 했을 뿐이야. 천재죠, 그쵸, 제가. 됐습니까? 네, 그녀가 행복하게 케이크를 만든대요. 그쵸? 그럼 그녀가 행복하게 만들면 이 행복하게는 케이크의 상태가 행복한 거야. 그녀가 어찌 만든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쵸, 어찌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케이크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she makes the cake happily 니까 the cake is happy가 아니죠. 아니에요. 케이크가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하지만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행복하고 여기 행복하기지만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뭐 조사하기 숙제하는 것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네. 다른 거에 대해.